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3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가 신청을 철회해 남은 곳은 경산문명고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오늘 이 학교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교사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경산문명고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 이들은 교사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비민주적인 신청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우편향 문제, 친인 의혹 등 많은 논란이 있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우리 학교야말로 비민주적인 북한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이며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서는 졸업생들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부실투성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수치라며 학교를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 태극기를 든 시위대가 나타나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반대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제가 판단하면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졸속 추진해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